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마로니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회화 근처에 있는 중식당 갈 예정이고요. 오늘 갈 곳은 갸우뚱입니다. 아무래도 회화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데이트 코스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정말 아쉽지만 데이트는 없습니다. 저는 그 자주 나오시는 김선생 모셨습니다. 이따가 올 예정이고요. 좀 중식당 이름이 좀 재밌죠? 갸우뚱이라는 이름인데 뭐 이제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홍콩식 중식당이라고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 분위기를 먼저 봤을 때는 식당 내벽에 홍콩의 그런 야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화가에 그런 식당이 많은 그런 야경이 붙어져 있어서 홍콩을 많이 연상시키는 게 있긴 한데 메뉴판으로 봤을 때는 홍콩식 중식도 있고 대만식 중식도 있고요. 한국식 중식도 있고 본토식 중식도 있어서 어느 하나의 중식이라고 하기에는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좀 퓨전 중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게 즐길 수 있고 분위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배가 얼마나 고플지 몰라가지고 우선은 뭐 요리 두 개는 거의 확정이고 면 요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먹은 메뉴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갸우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은 땅콩, 배추절임, 단무지입니다. 자스민차가 제공되고요. 소고기 차오미엔입니다. 차오미엔은 볶음면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고기가 들어간 중화식 볶음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야채와 소고기를 넣어서 간장 베이스로 볶아낸 볶음면입니다. 일반적인 면보다 가늘어서 그런지 조금 더 많이 주신 느낌이더라고요. 양념이 잘 배인 소고기 충실히 들어있더라고요. 각종 야채와 함께 간은 면으로 볶아져서 식감이 좋았습니다. 맛은 약간 일본 야키소바 먹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먹다 보니 또 여기만의 맛이 따로 느껴지더라고요. 튼실한 소고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식사로 먹는 면으로는 가격이 조금 나갔고요. 야채의 아삭한 식감과 먹는 옅은 단짠의 면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갸우뚱에서 딤섬도 판매하는데 딤섬이랑 같이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한 명이 먹기엔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나왔고요. 김선생과 나눠 먹어서 가볍게 맛만 봤습니다. 그릇 싹 비워서 먹었어요. 참깨 치킨 마장면입니다. 마장면은 편의점 상품으로 먹어보고 중식당에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있더라고요. 마장면은 대표적인 대만의 면 요리고요. 형태는 다르지만 중국의 작장면이 현지에 맞춰 변화됐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짜장면과 비슷하지만 깨를 중심으로 만든 소스에 비벼먹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거 하는 데를 거의 찾기 힘들어서 식당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서 주문해봤습니다. 갸우뚱에서는 참깨 치킨 마장면이란 이름 때문인지 커다란 닭튀김이 3개 올라가 있고요. 안에 들어간 소스와 함께 면을 잘 비벼 먹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 볶음면 먹어서 그런지 면이 좀 두껍게 느껴지네요. 맛부터 말씀드리면 맛있습니다. 고소한 깨 맛과 땅콩 맛이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마장면 소스는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비비고 나서 먹을 때는 살짝 꾸덕꾸덕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맛있긴 하더라고요. 마요네즈도 조금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살짝 있었고요. 닭튀김은 마장면을 비비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크기가 컸는데 아마도 이거 깐풍기에 들어가는 닭튀김이 여기도 들어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바삭한 튀김과 함께 꽉 찬 살코기가 깐풍기에 들어가는 닭튀김을 연상케 하고요. 양념은 안 되어 있었지만 그 맛으로도 충분히 깐풍기 먹어도 괜찮겠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혼자 오면 마장면만 먹어도 꽤 배부르겠는데요. 갸우뚱의 모든 면 요리를 먹어본 것은 아니지만 느낌상 마장면에 나온 이 면이 갸우뚱의 기본 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스의 매운맛도 조금 가미되어 있어서 닭튀김과 마장 소스의 느끼해질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해준 부분은 계속 먹기 좋았습니다.
광동식 닭고기 냉채입니다. 중식당에서 의외로 닭고기 냉채 파는 곳이 많진 않아서 반가운 마음에 시켰고요. 기대보다 양이 많아서 먹기 전부터 만족스러웠어요. 굉장히 수북하게 쌓여서 나오더라고요. 2만원대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닭고기는 튀긴 후에 커팅해서 올려지는데 굉장히 살코기 가득한 그런 닭고기라서 내가 지금 냉채를 먹는 건지 크리스피 치킨을 먹는 건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고추도 많이 올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맵진 않았고 닭고기와 같이 먹기 좋았습니다. 양배추 같이 먹으면 신선하고 좋고요. 광동 쪽에서 닭고기 냉채 먹어본 적은 없어서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살짝 매콤한 닭고기 냉채라기보다는 크리스피 치킨이에요. 식사용으로 좋겠지만 술안주로도 아주 괜찮을 그런 메뉴라서 술 생각 있는 분들은 다른 요리와 함께 같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술 안 마시고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해요. 술 드실 거면 중국식 술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시킨 건 아닌데요. 맥주를 한 잔씩 시켰습니다. 맥주 시키니까 이벤트라고 하면서 작은 유리잔도 하나씩 주네요. 우선 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비퐁당 소프트 쉘 크랩입니다. 이게 진짜 홍콩에서만 볼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는 거의 찾기가 힘든 메뉴입니다. 메뉴가 있어도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이건 갸우뚱에 이 메뉴가 있다고 해도 솔직히 제대로 맛을 구현해 줄까 하는 생각에 중세우 요리 메뉴에서 소스 선택을 비퐁당으로 해서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시켜서 그런지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아직은 위험하다 해서 주문할 때 이건 빼고 주문했었는데 오늘 먹은 음식들이 다 괜찮아서 도전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문했고요. 이게 맥주랑 아주 잘 어울리는 안주 메뉴라서 맥주를 주문한 거였어요. 맛은 좋았습니다. 소프트 쉘 크랩은 껍질채로 씹어 먹는 건데 아그작아그작 부서지는 식감이 좋았고요. 비퐁당 조리 방식도 짠맛이 강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호텔 팔성과 포시즌스 호텔 유유안에서 간접적으로 비퐁당 조리 방식을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요. 고급 호텔 중식당에서조차도 조금 짜게 나오는 편이라서 원래 이 음식은 엄청 짜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갸우뚱은 짠맛이 있긴 했지만 가벼운 짠맛이라서 계속 먹기에도 부담 없었고요. 소프트쉘 크랩의 껍질 두께도 부숴 먹기에 나쁘지 않아서 안주로 먹기 아주 좋았습니다. 작은 게를 가지고 조리한 거라서 나올 것도 별로 없긴 했지만 튀김과 살이 섞여서 나름 게살도 느낄 수는 있었어요. 좋은 가성비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갸우뚱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길 기대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본 사진을 보고 야, 여기 너무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회하역 근처 중식당 갸우뚱은 가게 분위기는 홍콩을 연상시키는 사진들로 가득했지만 아시아의 다양한 중식을 퓨전식으로 한국인에 잘 맞춰 만드는 그런 맛집이었습니다. 촬영하기 전 브레이크 타임에 가게 근처에 있던 직원들의 모습이나 반찬으로 나오는 배추절임, 미적지근한 자스민차로 첫인상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직원분들 대응도 나쁘지 않았고 맛은 의외로 또 맛있어가지고 가게 이름처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곳이었고요. 호텔 중식당 출신 주방장님답게 기본적으로 맛이 다 좋았습니다. 저녁에 술 마시러 오면 꽤 괜찮은 분위기에서 맛있게 중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리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을 추가하면 면과 함께 먹을 수 있으니 주문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본 것은 아무래도 면 추가된 마파두부 같더라고요. 음식 맛은 조금씩 매운맛이 있어서 한국분들 입맛에 더 맞을 것 같고요. 한국식, 중국 본토식, 홍콩식, 대만식 중식이 골고루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니 다양하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특별했던 것이 있다면 메뉴 가격인데요. 요리 종류는 별 상관이 없지만 식사료는 800원 단위로 끝납니다. 메뉴엔 1000원 단위로 잘라서 소수점 이하로 표기되는데 뭐 9800원이면 9.8, 12800원이면 12.8 뭐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딤섬 쪽은 5, 3으로 끝나는 것도 있어서 합치면 8로 끝나게끔 되는 게 있고 그냥 8로 끝나는 것도 있고요. 중국인들이 팔을 좋아하는 것마저도 음식에 담고 싶었던 건지 나름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맛있는 중식당 알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맛있다는 중식당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